재판부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근거는 무엇일까?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재판 자료들을 토대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시 판결문입니다. 술에 취한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10조 2항을 근거로 감형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물을 알아보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할 경우 무조건 감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것도 심신미약이 인정될까? 아직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취라는 개념을 써요. 주취는 결국 정신병과 유사하다. 정신병은 아니지만 주취가 되면 결국 누가 보더라도 일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해지니 주취도 정신병과 유사하게 보자라고 보는 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정말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은 6시간의 감식 끝에 세 곳에서 지문을 확보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를 토대로 조두순을 체포한 경찰. 그런데 조두순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출입문 앞에 외출 중이라는 메모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시간 잠복을 했는데 약간의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물소리가. 고리가 있는 채 문을 이제 열어주어서. 누가 열어줬나요? 조두순이가 열어줬어요. 파손하고 이제 들어가서 긴급체포를 했죠. 피의자 등 동종전과자들 9명의 사진을 발췌해서 보여줬는데 피의자를 지목했습니다. 황당합니다. 피의자는 진정 황당합니까? 예, 정말 황당합니다. 피의자의 지문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피의자가 본건의 범행을 자행했다는 증거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그 지문이 조작됐는지 제가 어떻게 그 지문을 믿겠습니까? 피해자 혈흔이 조두순의 옷과 양말에서 나왔는데도 죄를 인정하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조두순이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다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일 뿐 그 당시에 그 주취 정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낮 12시부터 집 근처 호프집에서 양주 한 병을 마셨다는 조두순. 저녁 7시경 30분 만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다시 편의점에서 양주 한 병을 구입해 밤 11시까지 노래방에서 마셨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두순은 다음 날까지 만취 상태였을까? 전날 정오부터 마셨다고 그러면 정오에 마신 술은 이미 대사되고 없어졌을 테고 마치 뭐 한 18시간 동안 얼마나 마신 것이 전체가 다 그 범행 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그 양리를 생각할 때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만취 상태였을지 의심되는 상황. 검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말을 바꿉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양에는 변화가 없을까? 양주 한 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양주 대짜 두 병으로 둔갑하는 등 처음 진술했던 것보다 음주량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음 낮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조두순의 집 근처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조인은 조두순이 다녀간 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조두순이 몇 시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요? 네. 일찍 왔던데요? 한 11시쯤? 양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주요? 네, 미리 카드를 주더라고. 당시 조두순이 양주 한 병 값을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혼자요? 응. 좀 세더라고요. 여기서 한 3시간 있다가 왔어.
11시경 들어와서 네. 한 3시간 정도. 네. 조두순의 거짓 진술을 확인한 검찰. 하지만 재판에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처음 술을 마셨다는 곳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나오면 늘 담당 판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는 조두순. 저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판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지고 제가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